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덴 동산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수협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맨 마지막 날 만물의 영장,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조된 사람을 에덴 동산 안으로 이끌어 들이셨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드린 그 에덴 동산의 뜻을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쁨이다. 두 번째, 즐거움이다. 세 번째, 감사다. 네 번째, 창화하는 소리, 찬송이다. 이것이 에덴의 뜻이에요.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우리 인간의 감정과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단어들이죠. 즉 에덴 동산은 첫 사람 아담을 이끌어들이신 실제 지역, 실제 장소인과 동시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타나는 인간의 감정, 인간의 마음 상태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다시 영접하는 순간 그 마음 속에 생겨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 감사가 터져 나오고 찬송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의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하, 아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정관사, 그란 뜻이거든요. 하, 아담, 남성 보통명사예요. 창조함을 받아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일 때까지 그에게 아직 고유 이름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름이 그냥 사람이 사람. 그 사람.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나오죠. 여기서는 사람이라는 단어 대신 한글 성경이 아담으로 그냥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이 히브리어 아담이 남성 보통명사예요. 하지만 한글 성경에도 아담, 또 영어 성경 NASB를 보면 man이라는 단어 대신에 그냥, 아담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제 그 아담이라는 보통 명사가 아예 고유 명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즉, 아담은 자기가 얻어야 될 고유의 이름을 받기 전에 타락해버린 거예요. 고유의 이름이 없어진 존재가 되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이 6,000년 전에 등장한 역사적 인물을 사람이라는 보통명사로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제 있었던 인물인데 왜 보통명사 사람이라고만 칭하셨을까요? 바로 이 아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각자의 이야기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6,000년 전그 사람에게만 해당된 에덴 동산 사건, 타락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다 대입해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렇다면, 이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미 창조된 인간을 거기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시점이 중요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전에 이미 창조된 인간을 거기에 집어넣으셨다라는 거. 창세기 2장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랬죠? 그 지으신 사람은 언제 창조됐어요? 그전 구절에 창조됐잖아요, 그렇죠? 즉,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전에 이미 지은 인간을 집어 넣으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이 생기를 불어 넣어서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 그 마음 속에 기쁘고 즐거운 에덴 동산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이 시점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안에 후에 에덴 동산이 창설된다는 거예요. 여기 창설하다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나타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다. 건물을 짓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타나는 무슨 뜻이에요? 심다라는 뜻이에요. plant. 씨 등을 심다. 성경은 왜 에덴 동산의 창설에 심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모든 것이 인간 안을 들여다보면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영접해서 에덴이 된 마음은 그 자체로 완성된 마음이 아니라는 거. 앞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마음임을 나타라는 동사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씨를 심거나 묘목을 심는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완성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자라야 되고 열매까지 맺어야 될 단계죠. 우리도 마찬가지란 하나님의 뜨겁게 영접하고 말씀을 영접해서 에덴이 되었다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터져 나온다고 해서 내가 완성된 인간이 아니란. 거기서 안주하면 안 되고 더 자라야 한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 은혜를 받고 에덴이 되었으면 만족하지 말고, 그때부터 시작이란 더 자라가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3절도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라가래요. 우리 모두 신령한 아담들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에덴의 마음이 되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언제 뱀이 들어와 내 기쁨의 마음을 파괴시킬지 알 수가 없어요. 더 자라가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아담처럼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에덴 동산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강이 사방으로 흘렀다라는 거. 모두 하나님을 영접해서 에덴된 우리의 마음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와 호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언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나니. 여기 동산 한 가운데 생명 나무만 있으면 좋은데 무엇도 함께 있어요? 선악 나무도 중앙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이것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영접해서 에덴과 같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된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두 가지의 속성을 꺼내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성령의 체험으로 막 기쁘고 감사, 찬송이 나오는데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될게 뭐예요? 내 마음 중심에 생명나무도 있지만 선악나무도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 받고 은혜 받을 때는 선악나무 속성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예측하지 못할 문제에 딱 부딪히면,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에 딱 부딪히면 순간 내 속에 웅크리고 있던 죄악의 나무가 솟아나와서 내 말과 내 행동에 선악과를 맺게 하는 것. 그렇다면 에덴에서 발언한 내 강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영생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에덴 동산이 되었다면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가리키고 있어요. 가만히 이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사방, 동서, 남북. 사방의 생명수 간물을 흘려 보내야 하는 사명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니다 게시록 22장 1절부터 2절. 성경의 끝이죠. 성경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 에덴에서 발언한 네강의 역사가 다시 등장합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네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도 생명나무가 나오잖아요. 에덴동산의 회복이죠. 바로 말세에 회복되어져야 될 성도들의 그 에덴의 마음 상태를 키시록 22장이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에덴동산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에덴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의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에덴 동산은 다스려야 하고, 지켜야 할 곳이다. 누리는 동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 왜? 아직 완성단계가 아니거든요. 왜? 아직 선악나무도 있고, 아직 뱀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스려야 할 곳, 지켜야 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여기 등장하는 에덴 동산, 히브리어로 간 에덴이죠. 히브리어 간은, 어떠한 동산을 가리킵니까? 그냥 동산이 아니라 울타리가 있는 동산을 말해. 담장이 있는 동산을 말해. 울타리, 담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동산인 거야. 하나님은 왜 에덴의 마음에 울타리를 치라고 하셨을까? 왜 그냥 에덴이 아니라 간, 에덴으로 울타리를 두르라고 하셨을까? 언제든 사단이 침범해서 그 에덴을 짓밟을 수 있기 때문이란. 그래서 울타리를 친 동산 안에 사람을 두시면서 이것으로도 안심하시지 못하고 그 동산을 또 다스리고 지키라고 추가적으로 명령하신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꼭 낙심하고 힘들 때만 있지는 않잖아요. 정말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마음이 확 에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결심하죠. 나이 은혜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어? 나 하나님 이 감사의 제목 나 놓치지 않을 거야. 나름대로 울타리를 딱 쳐요. 그것으로 안 된다. 늘 와치하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한 순간에 뱀에 의해서 또 무너지는 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라 성경은 에덴이 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잠언 4장 23절 말씀, 대표적인 구절 아닙니까?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에덴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신 내 마음이 생명이 있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품고 있는 하나님을 품고 있는 영생의 말씀을 품고 있는 에덴의 마음을 누리지만 말고 즐기지만 말고 지켜야 한다. 또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이라. 전쟁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빼앗는 전투, 용사가 나오고.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라는. 세상에 삶만 전쟁터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전쟁은 내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전쟁이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전쟁에서 이겨야 세상의 전쟁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고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라.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의 성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전쟁이 아닙니다. 에덴의 마음을 지키는 전쟁을 하셔야 돼요. 세상은 사단은 에덴이 된 우리의 마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에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사단은 질색해요. 그 마음이 어떻게든 들어가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 다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빼앗겨요. 네 번째 에덴 동산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피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에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를 만들어 주셨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 혼자 에덴을 누리길 원치 않으신, 이해되십니까? 나만 에덴 되는 것. 나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 창세기 2장 22절. 그래서 혼자 에덴을 누리고 있는 아담에게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함께 에덴을 누릴 존재를 붙여주셨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여자의 창조 과정, 아담의 갈비대로 만든 여자를 아담에게 허락하신 이 과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내 가장 중심 뼈, 내 심장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뼈, 갈비뼈 하나를 빼어다가 만든 여자. 이것은 바로 에덴의 마음을 가진 각자의 옆에 반드시 누가 신앙의 동역자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만 에덴 되지 말고. 내 믿음의 동역자도 함께 에덴 동산 안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의 관계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덴은 훨씬 지키기 쉽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은 홀로 에덴을 즐기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조용히 에덴의 기쁨을 누리고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내가 에덴 빼앗기면 아무도 못 도와주기 때문에.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어떠한 화예요? 사단에게 에덴을 점령당하는 화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독불장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특출나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할수 없어요. 시간도 그렇게 안 되고, 체력도 그렇게 안 되고, 내 여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시고, 성도들의 교제를 주신 거예요. 에덴의 마음은 절대 혼자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기도에 부탁을 하고 누가 좀 어두워진다. 그러면 또 찾아가서 권면에 주고 붙들어 주고 이렇게 아담 나 혼자 뿐이 아니라 내 갈빗대로 만든 정말 나만큼 소중한 또 다른 동역자가 나와 함께 할때 에덴동산을 함께 누릴 때 바로 우리가 에덴을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여자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라고 그랬죠. 발가락 뼈도 아니고 손가락 뼈도 아니고 갈비뼈 중심에 있는 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담보다 나중에 창조된 여자 또한 아담과 차별되지 않고 동 동등한 인격,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 가치관입니다. 내가 아담이니까 너는 나를 도울 배필, 여자 아니에요.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그 누구도 나의 중심 갈비대로 만들어진 나와 똑같은 인격, 똑같은 가치 있는 존재. 모두 같은 인격, 같은 가치를 지녔음을 인정할 때 거기서 진정한 동역의 힘이 나옵니다. 너는 못났고 나는 잘났어. 그러면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없어요. 너도 나 이상으로 가치 있어. 내가 못하는 것너할수 있지. 나 이상으로 나와 똑같은 존재로 존중하고 함께할 때그 연합의 힘이 이 에덴 동산을 지켜내는 놀라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사단 마귀 뱀이 절대로 들어와서 무너뜨리지 못해요. 신앙 공동체의 위력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에덴 농산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락 이전의 아담과 여자죠. 창세기 2장 25절 말씀 보시면,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벌거벗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 속이 다 드러났다는 거죠. 겉과 속이 똑같다는 거예요. 옷을 입지 않았으니까 속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겉과 속이 달라졌어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치마를 했다는 건 바로 뭐예요? 치마 속을 가리겠다는 거죠. 속을 안 보이겠다는 거죠. 속과 겉을 분리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타락 이전의 아담인지, 타락한 이후 죄에 눌린 아담인지를 알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 내가 자꾸 내 마음을 가리고 숨겨. 내가 나를 볼 때도 참 진실되게 느껴지지 않아. 겉으로는 막다잘 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꾸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내 자신이 알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무화과 잎으로 가주다가 나의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려집니까? 안 가려져요. 자꾸 내가 뭔가 숨기고 가린다?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의 부끄러움이 사라집니까? 언제 타락 이전에 아담과 여저처럼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게 될까요?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똑같아질 때. 숨길 게 없잖아요. 속이나 겉이 똑같은데. 그러면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참 에덴 동산의 마음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똑같아지는 순간의 모습. 가릴 것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 모습을 가리켜 진실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함. 이것을 회복하는 자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사람. 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1장 3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 뱀의 침범 사건을 진실함과 연결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소 11장 3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날에도 에덴 동산 침범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에덴 된그 기쁨과 감사가 회복된 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깨끗함에서 떠나게 된대. 그렇다면, 이제 내 속을 가릴 것 없이, 부끄럼 없이 내 속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그 에덴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도 분명해졌죠. 무엇을 회복하면 돼요? 진실함을 회복하면 돼요. 내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솔직한 간절한 고백으로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나의 기쁨의 동산 에덴에 함께 동참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5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 부끄러움 없이 다 얘기할 수 있는 진실함의 회복 빛의 열입니다. 이게 생명나무 실과 아닙니까? 또 요한일서 3장 18절도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으로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속으로는 안 사랑해 이건 뭐예요? 내면과 외면이 다른 거잖아요 내안 사랑하는 모습을 말로만 사랑하면서 감추고자 하는 것 이게 무화과 나무 잎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진실함으로 간절한 행함으로 할때 우리 모두가 에덴 동산 안에 벗었지만, 내 속을 다 보여주지만,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믿음의 존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자 하시는 이 에덴의 마음 다 회복하셨어. 하나님 안에서 기쁨, 즐거움, 감사,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복된 인생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과거 6,000년 전 에덴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해버린 아담을 생각합니다. 또그 아담의 모습이 현재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감동받는 순간, 내 마음이 에덴이 되었지만, 또 세상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순간 그 에덴을 잃어버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시간. 먼저 나의 마음을 에덴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서로 간의 진실함으로, 모두가 에덴 동산 안에 함께 들어오는, 그 에덴 동산을 함께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광수였습니다. <laughs>